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의 처음으로 얘기가 뭐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는 20장에서 이제 천년 왕국에 이루어졌던 사건을 봤죠.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그 천년 왕이 21장은 그 천년 왕국 중에 이루어진 것이 라고 볼 수도 있고 그 후에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겹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새로 만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같이 겸해서 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인간이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완전히 이땅 끝나버렸거든요. 그뭐 산들이 산이 뭐 바다 할것 없이 진과 화산과 또이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서 막 모든 것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하고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땅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원래 막 아마 바다가 융解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들은 전부 다 무너져서 바다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지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인간의 핵폭탄이나 이런 것을 마지막 터뜨리고 보니까 이 지구의 판이 깨져가지고 그 모든 것이 막 지금 현재 형태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땅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하늘은 막 온통 오염이 돼가지고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됐겠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런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새 하늘과 새 땅.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죠. 이 바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바다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바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날 테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로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모습이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겠다. 신부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자, 이 신부는 곧 누구를 가리키죠?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신랑 신부가 살수 있는 새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죠. 그래서 뭐 같아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예요? 집을 준비하잖아요. 다 집을 마련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신부를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를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신부를 맞이하고 성도들을 맞이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애통하는 거,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은 것들, 처음 것들, 지금까지 있었던 예신의 시대죠. 말하자면 인간의 사욕과 욕심과 탐욕과 이런 사탄에 의해서 잡혔던 그 모든 죄악의 요소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원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깨졌잖아요. 전부 다막 산악이 사라지고 새로운 땅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있었던 이 모든 게다 오염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 전부 다 새롭게 다 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공기, 새로운 바다, 새로운 역사,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생물들이 다 일어나게 되면 그 땅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기, 내 자녀가 되겠다. 이제 과거의 백성이 이제는 아이가 아들이요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일 것, 믿지 아니하는 자일 것, 흉악한 자일 것, 살인 자일 것,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이들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뭐 그들이 일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요 사건은 천년왕국 사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예, 이렇게 해서 불과 유황으로 이거 이제.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와 불못도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저거 불못에 던져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 두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이리로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자, 이 마지막 대접을 가진 이 마지막 천사, 저 마지막에 그 세상의 비참한 꼴을 다 봤던 그 천사가 이제는 우리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2절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는 게 어린 양의 아내, 이 예루살렘 자체가 아내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내가 될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니까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신부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같이 벽과 수정 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그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으니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이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열두 지파가 있고 열두 제자들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완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24장로 열둘
구약의 열둘, 신약의 열둘,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두 문이 있고 거기에 열두 지파 이름 그리고 열두 지파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 이름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 성의 성곽 열두 기초석에는 그 어린양 열두 사도가 있으니까 위에는 열두 지파는 구약에 그리고 이 기초석에는 열두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들이 바로 뭐예요? 신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이들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들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열두 사도 속에는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가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안에 주의 백성들이 다 있는 거니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곧 누구냐 곧 그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새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가득히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얘를 측량하려 금갈대 자를 가졌는데 자를 가지고 성곽을 측량하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따여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 12,000, 이 12,000, 12, 12, 항상 12로 인해서 완벽한 것을 얘기합니다. 12 숫자는 3과 4가 곱해진 거고, 이거 하늘의 수, 부활의 수고, 영원한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숫자로 가득 채워. 12 사도, 12 지파, 1200 스타디온, 예,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똑같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던 새로 예루살렘과 같이 이러한 역사가 여기에도 나타나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기 비신이 144기 뭐예요? 14만 4천 12 이렇게 곱해지면 144 14만 4천 똑같은 거예요.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규빗이요 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에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과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에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추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열두 전부 열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전부 열둘로 돼 있어요. 왜? 영원한 숫자니까. 이건 갈라지고 예, 깨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수이기 때문에 영원한 모습. 그래서 열두 문이 있고 열두 진주가 있고 또이 열두 지파가 있고 열두 제자가 있고 모두가 다 10으로 된 숫자로 돼 있죠. 그 열두 문, 열두 진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이것은 여러 이렇게 보석으로 꾸민 이 보석 자체가 뭐냐? 이 보석 자체가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 성도의 각양각색의 여러 형태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이에요. 얼굴도 모양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 이게 신부들이에요. 이 모든 신부의 모습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성전 자체.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도심 그 예루살렘 자체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성전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삼일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제 우리는 이 지금 보이는 태양의 빛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역사를 우리를 다 감싸요. 전부 다 감싸서 그 사랑 안에서 완벽한 사랑 속에 그 빛이 온 땅을 덮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그게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그 속에 완전한 사랑 속에 완전한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완전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영혼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국이 그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 만국이 그빛 가운데, 주님의 그빛 가운데 우리 해와 달과 쓸데가 없어요. 오직 주의 빛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그빛 속에서 살수 있고 그 빛이 생명이 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게. 낮에는 성문 도들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 말은 어린 양이 피로써 씻음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로 오늘 기회가 있을 때, 뜻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일하다가 이곳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 예루살렘, 신부들을 위해서 주장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덮어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처럼 진주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든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에 영원토록 12, 14만 4천 할 것, 그것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는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일을 당한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약해지지 말고 더욱 강건해져서 주님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